이거 진짜 만든 사람들 대단하다. 만났죠? 잠시만요. 시체맨 이거 마인드 봤고요. 네네네네네. 네, 됐고요. 나왔다, 나왔다. 공성전차 나왔다. 아, 공성 파괴대 하나 더 나왔으면 되는데 안 나왔네. 잠시만요. 일단 파트고. 네네네네네. 아, 그 세 개 치면 그렇게 나오는구나. 네. 그냥 공성 파괴단 하나가 더 필요해요 지금 이제. 근데 이거 뭐야 마인 하나 나왔는데 마인 안 심어요 이거 시체매? 아 나왔었나요? 네네네네네. 아. 네 됐어요. 어느덧 99라운드입니다 여러분들. 100라운드가 코앞이네요. 나왔다. 전차 아, 나왔다. 전차 두 개 나왔다. 전차 두 개. 아이고 한 대가 더 필요하네요. 이런 젠장. 이제 세 대가 필요하니까 한 대가 더 필요하고. 네. 아, 안 나왔죠? 아, 네. 시체매 두 개 나왔거든요. 마인 심어 주시고요. 일단은 네, 됐고요. 아, 그거 또 만들면 얼마나 쓸까 궁금하다. 이러다 자. 다른 유닛 팔면은 우리 자살하면 되잖아. 그렇지?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어 하나 나왔어요. 아, 오케이 됐네요. 예예예. 예. 마인도 심어주시고요. 네. 잠시만요. 어 이거 진짜 많아. 네 다 심었고요. 잠시만요. 이번 판 또 렉이 사실 심하거든요 지금. 그러나 뭐 개복 뒤의 매력은 끝이 없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또 이러면 ALS 내가 나오고요.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하나 나왔었네, 구성 파괴단이. 아, 내가 버린 거구나. 아. 뭐, 조심하세요. 섞였어요, 몇 개. 됐고요. 드라켄 레이저. 히든 드라켄 레이저 천 공기. 네, 이게 필요한 거였어요. 우와! 그리고 이제 제가 조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보시면. 잠깐만요, 다른 거 다 팔죠, 지금? 팔아도 되죠? 네네, 팔아도 됩니다. 이거, 공성 파괴단 팔아요? 네, 공성파괴단 파셔도 됩니다. 이제 필요 없어요. 네, 팔았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네 이렇게 두 대를 집어넣고요. 네네네네네. 잠깐 약간 살짝 떨어뜨려 놓고 원시캐리 건하고 네, 이렇게 드라켄 레이저로 공격이 가능해요, 얘네들을. 뭐 하신 거예요? 어? 왜? 보이시죠? 이렇게 공격을 해서 두 개 다 무력화를 시켜놓고요. 네네네네네네.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합쳐집니다. 와 뭐 어떻게 한 거야? 두 개 다 무력화를 시켜놔야 돼요. 와 네. 이게 피가 달면 무력화가 되나봐요? 네. 야 얘가 그렇게 쎄? 근데 사라 캐리거니? 엄청 쎕니다 얘는. 그래요? 아 연사가 보시면, 굉장히 빠른가요? 어 일단 기본적인 공격력도 세고 공격 속도도 엄청 빠르죠. 지금 공격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네. 총총총총총총총. 네. 렉 걸려서 그렇지 지금 굉장히 빠른 거잖아. 그리고 스킬에 보시면 이게 있어요. 지금 위에 거대교사 한 마리 뜬 거 보이시죠? 정말. 우와! 야 역시 저그의 어머니. 이거는 뭐야? 제한 시간마다 하나씩 소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쿨타임마다 한 번씩 다 소환할 수 있고요. 아 잠깐만 근데 이게 얘가 제한 시간이 있나요? 거대교수가? 네 시간 있죠. 아 30초 동안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네 그러네.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온이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되고요. 파괴 소나기 대상 지역에 있는 모든 적이 3초 동안 기절하고 1500 곱하기 AP가 뭡니까? AP는 왼쪽에 룬 옆에 보시면 AP라고 적혀있습니다. 마법 공격력. 아 52가 들어가네. 그만큼 추가 피해가 있는 거죠. 야 이게 근데 이 정도 연사면 꽤 괜찮네요. 네, 어마어마하죠. 잠깐만, 그러면은 얘를 사라 캐리거는 이제 어떻게 할까? 바이오닉? 이제, 네, 바이오닉 공업을 하시고 네네네. 이제 또 강화 또 달리셔야죠. 오케이. 오케이. 로스트님 진짜 좋은 거 알려주시긴 하셨어요. 제작자가 근데 되게 저거다. 약간 변태 같다. 저걸 막 무력화를 해가지고 저걸 막 합친다니까.
자, 그러면은 30% 아니 아니지 바이오닉 가야죠. 바이오닉 다 했습니다. 강화 지렸구요. 그 이율이 이제 어느 순간 지나면 안 떨어지네요. 아예. 네. 그게 0.3%까지 떨어진다 원래 이율이. 0.3%까지 떨어지는데 지금 이율 다섯 번 증가해서 총 10%가 증가를 했죠. 그래서 10.3%에서 멈췄습니다. 개이득이네. 네. 이래서 여러분 은행을 초반에 잘 저축을 해놔야 되네요. 이러면 돈이 돈을 났네. 그러면 이제 중립도 뽑을 필요가 없는데 아토실로폴 하나 더 만듭시다. 그럼 저희 일단은 강화하고요. 네. 자, 1차 실패했습니다. 1차 실패. 실패. 자, 2차 강화 들어갑니다. 성공. 나이스. 아이고 붙었고요. 아이고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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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 번째 꼭 붙네요. 어, 그러게 그러게. 아, 이제 우리는 좀 초반에 강화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러게요. 갈수록 암이 걸리네 이게 강화가. 그러니까. 아, 강화하면 대박 안 나, 한번 안 나나? 아, 오, 나이스, 나이스, 우와. 나이스. 120 가자, 120 강화, 강화 120 가자. 가시죠. 자, 갑시다. 아, 네 번 중에 두 번 되면 됩니다. 자. 아. 아우! 왜 이렇게 붙어? 붙어, 제발 붙어. 아, 아, 제발 좀 붙어줘. 세 번 가자. 삼각만 가도, 부직각만 가도. 나이스! 아, 아, 그래도 한 번은 됐네. 한 번은 됐네요. 예, 한 번은 됐어. 어우, 렉이 너무 심하다. 어, 그러니까 렉이 너무 심해. 저기요, 청룡님, 난. 청룡님 안 죽으시죠? 아, 렉이. 청룡님 죽으시면 렉 다 없어지는데. 깔끔하게 렉 다 없어지는데. 와, 이분은 뭐야? 250. 셀렌디스의 고르곤의. 네, 저게 사라 캐리건이네. 딱 이것만 있으신 나머지 싹 정리하셨네. 자, 히어로니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그건 아니네잖아. 그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병력을 더 극대화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또 새로운 유닛을 뽑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일단 뭐 극대화라는 얘기는 뭐야? 제 등급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등급? 네, 제 등급도 있고 지금 우르사돈 두 개가 놀고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저걸 아토실프로 합쳐서 지금 여기 마나 쓰는 애들 마나를 채워주는 방법도 있어요. 아, 하나를 거기다 옆에 더 대란 얘기죠? 그쵸. 그거, 그게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어, 근데 서서히 좀 흘린다. 네, 아무래도 이제 100라운드가 없다 보니까. 아, 그래, 104라운드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네. 일단 그러면은. 아토실로포를 옆에다 대는 걸 목표로 합시다. 어, 지금은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아토실로포는. 아, 그렇습니까? 네, 우선 암이 두 마리가 보고 있죠, 저기. 암암 두 개로 만들면 되는구나. 그래, 네. 갑시다. 마법 유닛들의 마나를 얘가 채워주기 때문에. 네. 가고. 이제 저를 저기 마법 유닛. 이거 등급 상관없죠? 네, 등급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사라켄을 살짝 내릴게요, 그러면. 네네네네네. 어, 밑에 뭐 걸렸네. 아, 대천사가 있구나. 잠깐만, 대천사를 좀 빠지고. 대천사가 근데 정말 애썼어 진짜. 그러니까요. 아, 초반부터 나와서. 아, 대천사가 진짜 대천사 있어서 이때까지 산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쳐주고 아토실로프 뒤에 붙여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깔끔하다. 내 미쳤다. 와, 화면을 못 넘기겠는데 거의.
이거 뭐야? 수박 하나가 왜 이렇게 세? 아, 흘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좀 유닛 좀 뽑아볼까요? 일단 사라케이건 재설정 한번 하시죠 저희. 아 그럴까요? 오케이. 네. 어 S니까 얘도 X 이상? 하... 청룡님 지금 나가주시면 제가 퀵뷰 한 달치 드릴게요. 예. 청룡님 저랑 거래합시다. 예. 얼마면 만족하시겠어요? 퀵뷰 몇 달이면 만족하시겠어요? 한 달치 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한 달치 드릴 수 있는데 몇 달이면 만족하신지 일단은 다음 달에 하나 더 드리는 걸로 한 달마다 지급 가능합니다. 아시람님 끝났구나. 렉 좀 풀렸어요 좀. 파이널 렉이 심한 것 같은데 내가 보자면. 아 조금 나아졌네. 조금 나아졌네. 네 조금 나아졌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게 조합법을 숨기고 배경을 끄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잠깐만 아시람님은 어쩌다가 죽으셨대? 라이프가 다 날아가셨죠.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주실래요? 라이프 다 날아가셨죠. 아니 그거 말고 그 전에 했던 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청룡님도 같이 하셔야 돼요. 배경 오프에 조합 숨기기. 배경 오프에 조합 숨기기? 네. 그럼 배경이 까맣게 변하거든요. 아, 그리고 밑에 있는 저 조합 다 사라져요. 그러면서 렉이 조금 줄어요 또. 근데 이게 배경을 오프하면 좀 그럴 것 같아. 네. 그럼 이 판이 안 보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줄만 보이죠 지금 저 빨간 줄. 아 그건 좀 그래. 야, 지금 이 정도면 좀 할만하네요 그래도. 지금 보시면 아토 슬퍼가 계속 땡기고 있죠 목을. 아 확률적으로? 네 10% 확률. 나이스. 근데 이제 뭐야 뭘 빨리 해야겠어 지금 급해. 네 유닛을 새롭게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가는 게 나을까 이제 가장 큰 거. 지금 집네이너 나왔고요. 나이스. 뭘 가야 되지? 그냥 이제 뭐 하나 뭐 최강윤이 뭐 갑시다. 광전사 석상 나왔고요. 그러면 여기서 거시...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입이 안 떨어지나? 거신 하나 가죠 일단. 거신 네 마리로 가능합니까? 지금 석상 네 개랑 레이나 하나, 제라툴 안 하면 됩니다. 석상 네 개랑 제라툴이랑 캐리건 레이너. 합치나요? 레이너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라툴이랑 레이너. 네. 제라툴이랑 레이너요? 네네. 아 오케이. 레이너는 솔직히 쓸모 많다. 레이너는 여기저기 많이 쓰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광전사 석상 4개를 넣으시고요. 파멸자랑? 네 갑시다. 와우 와우 거진 나와줬고요.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라툴이 몇 마리가 있죠? 이제? 지금 제라툴이 잠깐만요 3개인가? 세 마리 있네. 세 마리. 세 마리. 네. 세 마리면 아 일단 좀 아껴두는 게 좋겠네요. 오케이. 계속 뽑아 봅시다. 네. 검은 망치. 검은 망치 나왔네요. 밀리겠는데? 잠깐만 지금요? 네. 지금 일단 한 개수는 줄었고요. 프로토스 업그레이드 좀 할게요. 업그레이드가 안 됐었나요 아직? 예예 프로토스 업그레이드는 안 했거든요. 네. 너 마음 갑자기 급해지네. 지금 이제 한계치가 넘어가면 복권 성사에 퓨리파이어 있거든요. 이거 지금 누를까요? 지금 누를까? 아니요 지금 말고요 나중에 넘어가면. 아 오케이. 네,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누르겠습니다. 누르도록 하고 지금 목숨이 하나 까이긴 했는데 네. 근데 지금 뭐 프로토스 솔직히 업그레이드 거신 하나 때문에 하긴 좀 그렇지 않나? 만약에 그 석상이 4개가 더 나오면은 돌기둥이라는 이제 타워를 갈 수가 있고요. 일단은 프로토스도 풀업 해놓겠습니다. 풀업 다 했고 네. 그 다음에 은행에서 출금을 좀 많이 해서 위험하나요 지금? 네 지금 넘었네요. 쓸게요. 네 한번 써주세요. 와 이게 한순간 이렇게 되냐?
와, 나 목숨 개 많이 깎였어. 지금 보시면 또 학살을 하죠, 이게. 어, 그렇긴 한데. 뭔가 이게 빨리 움직이겠다, 이제. 네, 100라운드 넘어오면 그때부터 손 좀 바빠요. 어, 네. 그러네. 거침없이 뽑을게요. 죽음의 머리, 짐레이너 가고요. 지금 가스 좀 있나요? 가스 88이요. 그럼 캐리건 일단 등급 재설정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사라 캐리건? 네네. 예예예, 그럼 갑시다. 더블 S. 더블 S. 더블 S. 더블 계속 왜 나? 어, 트리플. 에, 그냥 S. 뭐지? S만 나오는데? D. 어? 아이. 아, 더블 S. S. 왜 이래? 아, S랑 씨. 더블 S밖에 안 나와. 얘가 또 사람을 또 긁네, 또 긁어. 아. A, B, S, 트리플 S까지 가. X! 어, 어, X 나왔고. 그래서 공격력 미쳤죠, 지금? 공격력이 25,000은 내보여요. 어. 자, 태사다르, 개 같은 거 개 많이 나왔고. 아, 일단은 계속 복권 긁어봅시다. 검은 망치 나왔고요. 와, 빡시다. 짐레이너 나왔고.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나오는 게 없네. 뭘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검은 망치 또 나왔고. 어. 뭔가 지금 제라투리에서 나오면은 정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제라투리 안 나오네요. 제라툴? 네. 계속 뽑아볼게요. 네. 악령. 회사다를 오직이 나오고요. 여러분, 나 지금 훅 가고 있어. 나 지금 나 죽어가고 있어. 나 목숨 아홉 개야. 와, 이렇게 되니까 거신을 괜히 뽑은 기분이네요, 지금. 어, 그니까. 어, 제라툴 나왔어, 제라툴 나왔어. 어떻게? 하나 더. 제라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총 다섯 마리 필요합니다, 제라툴. 거신을 갔으면 안 됐어. 어. 거기서 시간을 너무 썼다. 대천사, 대천사. 대천사 지금 여섯 마리. 아, 대천사. 안녕. 제발 버텨라, 얘들아. 제발 버텨. 죽어가지 마. 안녕. 아, 카라크 암수. 이 와중에, 우르사다크. 어, 제라드 나왔어, 제라드 나왔어. 자, 이제, 그, 갑자기 머리가 굳었어요, 잠시만. 그, 지금 빨리 해야 돼, 네. 파멸자 두 개를 만들자, 선정 파멸자. 네. 어떻게 조합 되죠? 에이너 2개, 제라툴 2개. 오케이. 어, 어, 죽어가. 목숨 세 개야! 아, 백신 라운드. 아, 이제 거신 안 가, 이제. 아. 아, 이제 거신 따윈 안 가겠습니다. 거신이 이걸. 아, 이렇게 가는군요. 아. 그래, 아, 근데 진짜 너무 꿀잼이다, 그쵸? 아우, 많이 왔네요. 어, 많이 오긴 많이 왔죠. 어, 3시간 정도 했네요, 게임을. 와... 이분은 뭐 널널하시네, 그냥. 어. 아주 널널하죠, 저분은. 우리나라인가요? 전세계인가요? 1위가. 개복디에서 랭킹 1위랍니다, 이분이. 셀렌디스, 보르곤, 어. 많이 있지도 않은데 핵세네. 근데 이번에 레벨 다이아까지 올려가지고 어 SP 좀 많이 올린 것 같아. 아니면은 잠시 그 혹시 타이틀 쪽 한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거요? 타이틀 왼쪽에 어. 특성 투자 밑에 타이틀이 있거든요. 네네네네네네. 그거 한번 창 좀 보여주세요. 네네.
승급하기가 이거 있네. 승급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하면 좋은가요? 네, 나중에 좋죠. 승급했습니다. 네, 승급하셨으면 네. 이제 나중에 특성 투자해서 비기너 특성을 투자할 수 있, 그 투자하실 수 있고요. 아마추어도 되나요 지금? 아마추어는 안 됩니다 지금. 아마추어는 노말 랭 노말 클리어 랭크가 C가 넘어야 돼요. 그렇구나. 네. 야, 이런 거 진작에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면 이제 크리울이나 이속준과 사거리 중에 사기네 이거 이씨, 게임이 사기 게임이었네. 이거를 안 했으면 안 되는데. 그 타이틀 정보에 들어가시면 네네네네네. 밑에 타이틀 특성이라고 있어요. 승급하기 밑에. 네네네네. 특성에 네. 타이틀 특성이요? 네. 아 타이틀 특성 쪽에 말고 타이틀 전적 쪽에 보면 타이틀 특성이 있어요. 아 예. 거기 보시면 도우미 어티클 둘 중에 하나를 찍을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마모님 일단 도우미를 찍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특성의 첫 라인도 유닛 소환되기 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게임 시작하셨을 때 한 마리를 준다. 네. 5라운드마다 경험치 1. 오케이, 도우미를 갑시다. 안 들었는데? 안 되는데? 안 눌러지는데? 아니,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시작하셨을 때 새로. 오케이, 게임 시작할 때 한번 눌러주시면. 자, 일단 오늘도 정말 개복 뒤 다양한 유닛으로 지금 유닛을 한번 다음에 한번 진짜 화려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주 즐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